양치질하고 나왔는데 미스터 킴 하면서 부르시네. 갑자기 미스터 킴 그러면서 불렀는데 티켓을 가져갔네. 왜 그러지? 티켓을 또 따로 주셨어. 왠지 마지막 길어서 손님 몰아줄. 같이 웃으면 어때? 손님 몰아주기 하나 봐. 한 버스에 느낌이. 손님을 따라서 갑니다. 설마 이건 아니겠지? 어? 저걸 탄다고? 근데 이게 주값도 포함이 돼 있네. 어이, 좋네. 야외 화장실. 어우, 좋은데. 이거는 좀 버스가 좀 좋은 거고. 조금씩 틀리네. 조금씩 틀리네. 8시 20분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치앙마이 7시 20분에 도착했으니까 거의 11시간을 버스를 탔는데 와,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어휴. 하늘이 맑네. 맑아. 햇볕은 쨍쨍. 모리아름 반짝. 오우씨. 빨라. 오우, 빨라. 이쁘네. 풍경은 이쁘네. 외국인은 그냥 얄짤없. 외국인은 무조건 세워. 무조건. 야, 근데 역시 멀리서 봐도 외국 사람하고 현지인하고 옷차림이 확실히 티가 나. 아, 눈도 좋아 그냥. 나도 알아봤을 수가 있어. Yes! 옷차림을 보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보는 거 같아. 오토바이를 보고 옷차림을 봐. 도치기 개치지 뭐. 어쨌든 어떻게 이렇게 딱딱 집어내냐. 근데 더 웃긴 건 외국인들은 거의 다 스티커를 발부받고 있어. 야,
아마 면허증이 없는 것 같아요. 추측에. 아이고. 관리인들은 네가 나면 그냥 통과야. 아, 좀 남은 거 왜 이렇게 있어? 지나가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왔는데 다 맛있어 보여. 근데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거 다. 가격도 엄청 저렴해. 보통 한 50, 60 다 그런 것 같아. 정말 맛있다. 고추가, 고추가 있어서 이제 엄청 매워. 아주 맛있어. 이렇게 많이 먹어도 진짜 이상하게 속이 거북하지 않아. 커피를 한잔 때리고. 태국 와서 먹어본 커피 중에 제 입맛에 제일 맞는 것 같아. 다른데 커피숍은 커피에서 좀 냄새 그 특유의 좀 향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맛하고 좀 똑같은 것 같아. 아, 또 어딜 가야 되나. 오토바이를 빌려야. 아까 빌리려고 했는데 아까 비 온다 그러고 천둥번개 친다 그러고 그 날씨에. 근데 날씨가 이렇게 좀. 오늘도 태국에서 오토바이를 빌렸습니다. 슬슬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끼리 카페가 있어가지고 한번 되게 신기할 것 같아. 들어가가지고 한번 커피를 마시면서 코끼리와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코끼리 카페가 있네. 와, 일로 한 400m 가면 코끼리 태워주면 돼. 와, 신기하네. 부르니까 오는 것 같아. 아니요, 나 너 안 불렀어. 아이, 귀여워. 터치 오케이? 예,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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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너무 멋있어요. 야, 개가. 야, 개. 와 지금 야. 아저씨가 부르고 있어요. 야, 이제 나 딜러 하나. 우와. 비디오 때. 아, 비디오. 예, you can have. 오케이 오케이. 예, you stay here. 오케이. 오, 아이스 커피 노 슈가 노 프람 노 프렘 아이스 블랙 커피 언니 응 오리지널 오케이 아무 마치 70바 오케이 이런 데서 힐링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와 여기 일찍 와가지고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커피들하고 그냥 대화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카페가 이쁘다. 완전 꽃이 너무 이뻐. 와. 꽃밭에서 이렇게 있는 건가? 꽃밭? 와. 오, 벌 5만 원. 와. 진짜 이쁘다. 이제 벌써 코끼리들은 다 집에 갔어. 아, 이제 카페 문도 이제 닫고 직원들 다 퇴근했어. 아무도 없어 이제. 와 코끼리들이 안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 와. 여기. 깜짝 놀랐잖아. 아. 투데이 투데이 워터 물 응 아 콜라 예 이거 내비게이션을 쭉 달리다 보니까는 완전 엉뚱한 밀림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다시 나가고 있어. 와, 여기 진짜 이쁘다.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여기 사람이 되게 많아. 저기서 먹고 가야 되겠네. 왠지 되게 맛있을 것 같아. 하여튼 사람 많은 데는 확실해. 다 맛있어.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 시켰어. 야 이건 아 이건 내 입맛에 안 맞아. 큰일 났다. 어떤 향신료의 냄새가 많이 나. 맛집을 먹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먹었어. 코쿤까. 아. 와. 처음에가 국수는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거는 그 향신료가 이상한 향신료 맛이 나는데 거기다가 또 엄청 매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겠구만. 나는 아닌 것 같아. 오늘은 좀 멀리 가려고요. 오늘은 한 100km는 타야 될 것 같아요. 갔다 오고 그러면 한 200km.